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해외 조세회피처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의 위험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OECD, IMF 등이 지정한 조세회피처 50곳을 이 대상으로 해서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송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19년까지 최근 6년간 국내에서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금액만 7,7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912조 7,927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반면에 같은 기간 해외 조세회피처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액은 6,028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순유출액이 한 1,700억 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200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조세회피처로 유출된 금액 중에 다시 국내로 수취되지 못한 금액이 200조 이상이며 연례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순유출액을 법인별로 좀 살펴보면 금융법인이 1,149억 달러, 그리고 공공법인 315억 달러, 대기업 224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송금액 또한 대기업 4,120억 달러, 금융법인 2,314억 달러로 가장 높아서 금융법인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조세회피처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되는데요. 국세청장님, 이런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특히 금융기업의 그 순유출액이 대기업 등 다른 법인에 대해서 높게 나타나는 원인을 당국에서 뭐라고 보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세회피처 지역으로의 자금 이동은 해외 투자라든지 자금 조달, 뭐 상품 서비스 대금 결제 이런 정상적인 거래가 대부분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지만, 다만 좀 세율이 낮다든지 기업 정보가 불투명하다든지 정보 교환에 비협조적인 조세회피처 특성을 갖고 있는 데는 역외탈세 그런 그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융기업의 순유출액이 다른 해외에서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그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덧붙여서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전자공시 시스템을 바탕으로 현재 64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전수조사를 해보니 51개 대기업 집단이 22곳 조세회피처에 총 474개의 역외 법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흔히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먼 군도의 41개사, 파나마의 28개사,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12개사,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7개사 등 상당수고요. 상위 3개 법인을 보면 삼성전자가 59개사, 그리고 SK가 58개사, LG가 34개사로 조세회피처의 역외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세회피처 해외 송금이나 그 소재 역외 법인들이 모두 탈세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전에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순유출액이 지속적으로 누적 증가가 되고 대기업 집단의 조세회피처 소재 역외 법인이 집중적으로 나타날수록 해외 은닉 자산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의원님 말씀에 예, 공감합니다. 예. 네, 청장님께서 지난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신종 역외탈세를 포함한 불공정 탈세 체납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신 바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재 같은 기간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 실적을 보면 연평균 조사 건수가 225건, 그리고 부가세액 1조 2,766억 원 수준으로 기존의 다른 해들과 좀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부가세액이 7조 8,576억 원인데 미징수액이 1조 2,181억 원으로 미징수 한 15.5%, 미징수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청장님 취임 전에도 역외탈세의 대응을 위해서 분명히 노력을 해 오셨을 텐데 역외탈세의 조사 실적은 좀 이런 현황들과 동떨어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좀 짚으셔야 할 것 같고, 단순한 의지 표명을 넘어서 전문성 확보와 국제 공조 확대 등을 위해서 조사 실적 등을 저는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좀 분명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요. 과거 이제 국제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에서 일부 국내 언론이 조세피난처 탈세 자료를 폭로하고 나서 그제서야 조사에 나서서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핵심 조세회피처별로 역외탈세 현황을 좀 점검해서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역외탈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다음 국회 업무보고까지 이 같은 해외 조세회피처 역외탈세 대응 방안과 필요하다면 국회와의 협력 사안들까지 좀 정리해서 작성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